세계 정말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하고 있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는 있긴 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되게 숨어있던 친구를 만나는 기분? 사실 저희는 협동조합 역사가 좀 더 짧기 때문에 발표자들이 대부분 협동조합 1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세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내 딸이 나중에 협동조합을 할 수도 있겠구나. I have been so thrilled to attend Congress here in Seoul. I've really been excited to hear so many diverse perspectives, so many wonderful cooperators of all ages and all backgrounds, and attend so many wonderful sessions. I'm here to tell you today that we should support all cooperatives worldwide, and here locally we should support Dure Consumer Cooperative. 저는 오늘 협동조합이 평화에 기여한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어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연말이면 김장 나눔을 하듯이 또 아니면 기후환경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힘을 모으는 것들이 다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내가 할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좀 큰 설레임이 지금 파도처럼 생기고 있던 그런 기분입니다. 1992년 일본 도쿄를 이후로 비유럽권에서 열리는 이런 큰 행사에 와서 영광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우선 뭐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선 ICA에 사용하고 있는 그 엠블럼, 로고 이걸 같이 쓴다는 얘기도 듣고요. PB나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그레이 BI나 CI를 할 때 착안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느 분께서 직원이 홍보대사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감명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정신은 그 어떤 위기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인연을